봉독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죠? 두 마디, 우리말로는 두 마디, 여덟 글자인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러면 이제, 내가 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생명이고, 자기 생명도 생명이고, 꼭 죽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표정, 말, 행동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계명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껏 앞에 이제 다섯 제5계명제를 말했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경건과 관계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justice, 정의와 관계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런 데 있어서 제5계명은 특별한 대상, 부모라고 칭해지는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제6계명부터 말할 때 특별한 대상 중에서 이제는 일반적인 대상으로 옮겨가는데 일반적인 대상 중에서도 사람 자체, 사람 자체와 관계해서 명한 것이고 그 다음 7계명부터는 그 사람의 소유와 관계해서 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 이웃 중에서 사람 자체와 관련된 것이며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은 그의 이웃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들과 관련된 것이다. 사람 자체, 그에 딸린 것들.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의 요점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척 들으면 살인하지 말자. 이웃을 상해하지 말고 오직 안전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를 행하라는 것이다. 보십시오. 이런 이해 방식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스스로 해하지 말라 하는 그 면이 들어있고 또 여기 이어서 말하는 것은 자, 우리 이웃과 관련된 의무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알려면 부정적인 것. 이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여기가 3대로 동정 없음.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부탁 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마라. 사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부탁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을 부탁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라. 아, 사람이 오죽하면 내게까지 도움을 청할까.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같이 하고 말로라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쾌하게 여기고 내한테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내적인 것입니다. 전부. 이런 면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죄라면 그럼 반대되는 건 뭘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살인을 이르게 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쪽은 뭘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답해 봅니다. 첫째로 분노를 들이내는 것이고 둘째로 자비와 친절이다. 셋째로 평화를 유지하고 범죄를 피하는 것이다. 넷째로 쉽게 화해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동정심이고 여섯째로 모욕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감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큰 재난에 그들이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노하지 마라. 분노를 드디내는 거예요. 꼭 화를 낼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한 박자 이렇게 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비와 친절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죄를 피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지라도 빨리 화해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안으로,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내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두 경우를 이야기 들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식의 그 해설은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 교리 강론을 샅샅이 보면서 처음 보는 경우, 제 경우도 처음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웃에게 이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있고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 계명을 어기는 수가 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만은 우선 살아있는 이웃에게 살아있는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위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몇 경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표현 그 얼굴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밖의 것 대개 이제 말과 행위 이제 얼굴의 표정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동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표현을 동반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 한번 대답해 봅니다.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들인데 점잖지 못하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표정, 머리를 경멸하며 흔드는 것, 비웃음, 코를 실룩거리는 것 등등이다. 이것들은 진노와 증오의 불길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됩니까? 연상되어집니까? 이게 낯섭니까? 아주 친숙합니까? 사람이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봐요. 못 보니까 안 보려고. 교육자들이 목사님을 왜 저렇게 어려워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화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육자들은 가까이 제 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우리 오성훈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좀 지내면서 아 제가 괜히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물어보면 무슨 말을 대답할지 모르지만은 그때 처음 와서는 잠깐 후회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던 인자한 그런 교수님이 아니고 학교에서 제가 화낼 일이 별로 없거든. 공부 착실히 하고 뭐 제때제때 출석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뭐 화내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냥 냅다 그냥. 그러나 제가 제 얼굴은 몰라요. 저는 웃지 않기만 해도 무섭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희죽희죽 웃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근데 이런 글자를 읽으면 저는 여러분들 얼굴은 떠올라요. 제가 화낼 때 그걸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했거나 좋지 않거나 할 때 모습을 제게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읽으면 아내 얼굴도 떠오르고 아들 얼굴도 떠오르고 딸 얼굴도 떠오르고 어떤 장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뭐 집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들 이게 살인으로 간다.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간다. 마사를 찌푸리거나 머리를 뒹굴하며 흔들거나 비웃거나 코를 실룩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진노와 증오의 불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과 관계에서 이런 면들도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표정뿐만 아니라 말로서 행위로 사는 것이 있다. 말은 어떻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팔다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걸 놀리거나 하는 것은 이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교육이 돼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이제 만듭니다. 그러나 가만 놔두면 좀 다르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든 구분해가지고 막 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동물 세계도 그렇고 사람 세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기 흉하게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는 그런 경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 이런 경우도 전부 제6계명을 어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말로써 이런 말이 금지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대답해 봅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한 말인데 그것은 서로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 예의 바르고 상냥한 말이다. 자, 감 잡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쫙 나가버리면 끝이 아니라 또 나이별로 모아주고 구역별로 모아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로. 말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상냥한 말을 하는 그런 성도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한 말을 나이가 들면서 혀를 잘 조절해야 돼요. 혀를. 혀는 훈련시키기도 어렵고 혀를 잘 훈련시켰다 나는 완성했다 그런 사람도 없는데 이 혀를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교회 가운데 이제 어른들은 이 말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변덕스러워버리면 아래 사람들이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특징은 한번 말했으면 꾸준히 지켜가줘야 전체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이랬다, 이래버리면 전체가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변덕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존귀한 성도로 품위 있게 살아가자 할 때는 이 예의 바르고 상냥한 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내가 어렵든지 힘들든지 동정한 사람도 별로 없고 동정이라는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동정,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예의 바르고 상냥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으면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일을 전문으로 해야 될 사람이 목사고 그 일을 전문으로
Thank you.
금방 응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따라가서 총을 쐈었구나. 나 총을 쐈는데.
그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미안해 받아
제가 아버지의 어지간 장례식에 참관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게 오바한 마음이 없이 장례식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고향을 적당한 기록대적인 노력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은 이웃의 인격에 속한 것이다. 몸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죽은 이웃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과 관련해서 이 소유물에는 가족도 다 이제 포함해서 딸린 그런 행하는 위반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해 봅니다. 그의 아내, 자녀 그리고 자손들과 이웃하여 살고 있는 자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경우이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을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심판들이 있단 말인가? 금생에서의 심판과 내세에서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금생에서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엄격한 심판들이 그 몸에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게 첫째라고 했습니다. 팔다리는 팔다리로 단축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특히 살인자들을
인생에서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듣고 한편으로 이런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살리고 격려하고 하는 쪽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내세와 관련된 징벌은 뭔가? 제가 기대했던 답과는 달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천국문이 막힌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업수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살인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생내세의 심판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가?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만약 사람이 왕의 형상을 더럽힌다면 그는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자는 얼마나 더하겠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둘째로, 만약 짐승이 사람을 죽였다면 이성 없는 피조물임에도 짐승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식용의 그런 짐승일지라도 먹지 마라.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랬어. 소가 잘 사람을 잘 떠받는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했을 때 그 소를 죽여라 그랬어.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마라. 입에도 대지 마라 그랬어. 짐승의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해서도 그렇게 취급하시는데 하물며 인생일까 보냐. 그런 취지입니다. 셋째로, 같이 읽습니다. 동일한 율법에 의해서 만약 이 죄가 정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정자의 손에서 요구하실 것이다. 교회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세상법에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다룰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짧은 두 마디의 이, 결국은 한 마디의 표현인데 앞선 성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넓게 남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죽이는 쪽으로 뿐만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그렇죠? 의도했던 것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든 속에 있는 것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겉으로 그냥 표정에만 나타나는 것이든 말로 나타나는 것이든 아니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든 이런 다양하게 살피면서 심지어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조차도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제6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 이런 어떤 풍요한 생각, 풍요한 사상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만 그냥 딱 기억하고. 그러고는 대개 표현이 쟤 안 죽였어요. 전 손도 안 댔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손 안 대면 안 되죠.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은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타의 생명을 존중 여기고 또 살리는 쪽으로 애를 쓰고 힘쓰고 아무쪼록 이런 교훈 이제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남은 평생토록 이 계명을 따라 살고 또 이런 좋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배를 두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을 허락하셔서 이날 이 저녁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듣게 하시니 감사없고 들은 바 교훈을 따라 살고 다음 세대에 잘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